네,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는 모처럼 만에 뉴욕 증시와의 디커플링 현상이 반갑게만 느껴졌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의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어떤 쪽으로 또 거래대금이 몰렸는지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거래대금이 몰렸던 다섯 가지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는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1.09% 하락하면서 72,9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세계 1위 메모리 기업인 삼성전자는 어제 메모리 사업에 있어서도 흑자 전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에도 1%대의 조정을 받았고요. 글로벌 투톱인 SK하이닉스 1.75% 하락하면서 어제는 162,9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마감 직전에 한미 반도체가 불을 뿜어낸 거 확인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HBM의 대장주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1.75%로 조정을 받았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반도체 종목들의 선별적인 강세는 돋보였는데요. HBM의 후발주자로 CXL 테마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뒤에 네오셈을 필두로 해서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2024년 인터배터리 개막에도 2차 전지주가 쉬어갔습니다. 화요일장 금양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었던 469 배터리가 공개되었지만 전기차 수요 둔화라는 게 문제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간밤 테슬라의 독일 공장 중단 소식 등이 더해지면서 금양은 5% 넘게 빠지며 118,8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밑으로는 어제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였습니다. K-방산의 위력을 보여주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 10조를 넘어섰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해서 방산 섹터가 어제 왜 그렇게 강했는지 잠시 뒤 두 번째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스페타시스는 이번 주 내내 상승하면서 주간상 상승률 30%를 넘긴 종목이었는데요. 잠시 뒤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하단이 더 뚫리지 않게 막아줬던 건 방산 섹터였다면 코스닥 쪽에 상승을 견인해줬던 다양한 이유는 그중에서도 바이오를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요. 레고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면서 29.33% 상승한 77,600원까지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한 알테오제는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5월에는 MSCI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알테오젠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1.04% 상승하면서 194,200원의 거래를 마쳤으니까요. 이 종목들의 흐름도 잠시 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오후장에 초전도체가 다시 한번 튀는 것을 보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CCS와 아센디오가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신성델타테크도 5%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116,0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엔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주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대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는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종목 중에서 첫 번째 특징주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오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가지 종목이나 무려 반도체 종목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이 출렁거렸음에도 국내 반도체주들은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중소형단에서 강한 시세를 내줬습니다. IT 투톱은 쉬어갔지만 이스페타시스는 1%대 강세를 보여줬고 CXL 테마에서 네오셈 같은 경우가 제2 한미 반도체로 떠오르면서 어제 8%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CXL 테마가 어제 상승했던 이유는 반도체 테마 내에서 순환매가 불었던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CXL 시장에서 선점하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기사 내용이 밝혀지면서 어제 급등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세계 최대 인공지능 컨퍼런스인 GTC 2024를 앞두고 삼성전자가 CXL을 주제로 발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어제 시세를 강하게 내준 건데요. 화면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은 네오셈이지만 어제 가장 강했던 건 TLB였습니다. TLB뿐만 아니라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엑시콘 등이 강세 마감을 보여줬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준 만큼 잠시 뒤 시간의 특징주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특징주로는 K-방산의 위력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고가가 어제 많이 속출했던 섹터가 바로 방산 섹터였는데요. 사실 거래대금 탑5 리스트에는 시총 10조를 넘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름을 올렸지만 어제 가장 강했던 종목은 LIG 넥스원이었습니다. 통산 본부장이 LIG 넥스원을 방문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라크 방공사령관이 천공2 도입을 논의를 하면서 LIG 넥스원도 10%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개별적인 소식 외에도 지금 방산 섹터에는 호재가 가득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수은법 개정안이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여기에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K-방산의 위력은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네 번째 국가로 방산으로 위력을 보여주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까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3월 14일에는 중동의 방산 큰손들에 이어서 사우디 국방부 차관이 방한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로는 코스닥의 바이오 날이 된 이유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제2의 알테오젠으로 레고캠 바이오가 떠올랐습니다.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29.33% 상승하면서 77,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막판까지 탄력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알테오젠 역시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이슈는 4월에 있을 AACR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벤트가 조금 남은 상황에서도 AACR이 이렇게 주목을 받은 건 초록이 발표됐기 때문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레고캠 바이오가 AACR에서 기존에는 발표한 적 없는 이중함체의 ADC 전임상 결과를 최초로 공개할 것이다 라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와 함께 레고캠 바이오 어제 시총 2조를 돌파했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HLB의 시총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 막판에 탄력이 조금은 떨어지면서 1%의 마감을 보여줬고요. 다시 한번 HLB를 조금 빼앗을 수는 없었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거래해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승한 종목부터 체크해보시죠. 큐로스탈이 9.99% 상승하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윙이푸드 역시 9.96%의 상한가 거래를 마쳤습니다. 엑시콜은 아까 전에도 살펴봤다시피 CXL 테마로 묶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다수 CXL 테마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엑시콘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라이트론과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본장에서의 강세 모멘텀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큐로셀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큐로셀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임상 이상 완료 소식을 전하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 치료제 후보물질인 암발셀 임상 이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했다는 소식에 투심이 집중됐습니다. 한편 중국 육가공식품 생산기업인 윙이푸드는 전일 본장에서 호재가 없었는데도 10%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과 함께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겠다는 소식을 공시를 통해 전하면서 역시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엑시콘 살펴보기 전에 라이트론과 바이오니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인 라이트론 홀딩스를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영향을 끼쳤고요. 바이오니아는 동유럽 9개 국가와의 독점 공급 계약 모멘텀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8%대에 6%대의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엑시콘은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가장 상단에는 KC 코트렐이 이름을 올렸고요. 플레이디, 이에이트, 케이웨더, 레고캠 바이오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특별히 악재를 전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들이 어제 본장에서 약세 시장에도 불구하고 선전한 종목들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레고캠 바이오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럼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XL 관련된 종목인 엑시콘 체크를 해보시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앞서 수급 특징주에서 언급을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와의 협업 기대감에 본장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엑시콘만이 이름을 올렸지만 그 외에도 네오셈, 오킨스전자, TLB, 퀄리타스 반도체까지 일제히 상승 마감을 보여줬으니까요. 본장에서 흐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증시의 특징 종목들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결국에 보시면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0.5% 상승으로 16,000선을 넘어서기도 했었고요. 0.2% 정도 오름세 기록을 했고 S&P 500 지수의 경우에도 0.5%의 강세 흐름을 함께 보이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말에 발표가 있을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을 해보시면서 경기의 온도를 함께 체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AI 종목들 그리고 전기차 종목들의 뚜렷한 엇갈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첫 번째 특징 종목 AI와 관련된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팔란티어 테크 오늘 9% 이상 급등하면서 2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팔란티어 테크는 미국 육군으로부터 새롭게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군 부문의 차세대 심층 감지 기증을 개발하는 수주였는데요. 이 규모 자체가 1억 7,840만 달러였고요. 하나로 환산을 했을 때는 2,380억 원 정도에 달하게 됩니다. 이 거래가 연간 매출 기준으로 팔란티어에게는 네 번째 규모의 큰 계약이라고 하는 일단 팔란티어는 미국 내 상용 사업이 인공지능 플랫폼 활용 덕분에 최근에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와의 계약까지 불거지게 되면서 주가가 좀 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거래 대금도 가장 많이 몰리게 되면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9% 이상의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좀 곁들이 종목에서도 AI 쪽이 부각이 된다면 급등하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독야청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한 가지 있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벌써 5거래일째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력도가 좀 줄긴 했지만 간밤에서도 이렇게 3% 이상 상승하면서 88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에는 890달러 선까지 넘어서게 되면서 이제는 진짜 엔비디아가 900달러 가는 곳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AI 종목들의 강세가 지속된다는 점 하락장 속에서는 낙폭을 줄여가고 이렇게 상승장 속에서는 다시 한번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 섹터가 강한 모습인데요. 국내에서도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국내에서 보시면 AI 반도체 쪽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미반도체 어제장 7%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가온칩스, SK하이닉스, AD칩스까지 함께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AI 반도체 종목들 모두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슈에 따라서 속도 조절이 각각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까지 이렇게 개별적인 모멘텀이 불거졌을 때 상승하는 모습이 있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AI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도 투자 전략 다르게 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AI 쪽은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가장 분위기가 어두운 쪽은 전기차 쪽입니다. 그중에서도 서학개미의 거의 대장주격으로 불렸던 테슬라. 지금은 위상을 많이 잃었는데요. 어제도 2% 하락하면서 17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테슬라가 가장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출하량 부진 이슈가 있었고 독일 공장 이슈까지 어제 불거졌었는데 간밤에는 또 월가에서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보고서를 내고 전기차의 가격 경쟁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345달러에서 320달러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 분석가 애덤 조나스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올해 내내 가격 경쟁이 지속될 것이다 라면서 전기차 업황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에 오른 중국의 비아디는 이제 가장
저렴한 전기차인 시골의 가격을 오히려 5% 인하하게 되면서 가격 인하 경쟁을 부추기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테슬라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무려 28% 급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도 테슬라 이름을 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으로 전기차에서 인공지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월가의 분석들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가 올해와 내년에 미지근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는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 평가도 있었고요. 회사의 성장 내러티브에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좋지 않은 평가들도 계속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좀 급락하는 그런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악재가 불거지고 있고 국내 2차 전지 종목들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내 2차 전지 종목들 물론 테슬라와 아주 연동성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셀 업체들도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들이 있고요. 몇 가지 테슬라에 좀 영향을 크게 받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어제장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 다르게 상승하는 흐름을 기록했었다가 어제 결국에는 약보합권 정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국내에선 따로 인터배터리 2024가 열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포인트로 두시면서 투자 전략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서 마지막 종목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어제장 10% 상승하면서 32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미국의 보안업체입니다. 지난해 회계연도 4분기, 그러니까 11월부터 1월까지 집계가 된 데이터를 봤을 때 순이익이 5,370만 달러, 주당 22센트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 상당 부분 늘어났다고 봤을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주당 순이익 20센트 손실에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조정 기준으로 보시면 조정 주당 순이익은 95센트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47센트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서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하는 흐름이었고요. 팩트셋이 조사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82센트도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이번 회계연도 전체에 대해서도 39억에서 39억 2,500만 달러에서 39억 8,900만 달러의 매출액, 그리고 3.77에서 3.97달러의 조정 주당 순이익을 제시하면서 월가의 예상치보다 높은 눈높이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회계연도 1분기에 플로우 시큐리티 인수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얼마 전에 델도 제휴를 확대하는 등 AI 시대에서 보안을 챙길 수 있는 업체로서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가 3배가량 급등을 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첨단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다라는 월가의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AI 시대 속에서 보안에 대한 중요성도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보안 업체들 함께 보겠습니다. 네, 국내의 사이버 보안 업체들입니다. 이글루, 시큐레터, 한국정보인증센트랩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어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렇게 실적도 좋았고 주가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장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관련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의 특징 종목들, 국내 증시까지 함께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